같은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봄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은 주님 품일세. 하나님 말씀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입니다. 신명기 7장 12절로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의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꼭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목은 영적 싸움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주제는 약속의 기업을 얻으려면 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자기 욕망과 싸워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를 이제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에게 축복과 번영과 안녕과 건강을 약속하십니다. 하지만 기업을 얻고 누리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떨어지는 감을 누워서 받아먹는 식이 아니고 싸워야 할 영역이 있고 넘어서야 할 산이 지금 첩첩으로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무수한 난관을 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먼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강하고 수다한 적을 보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이를 물리치리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의심과 회의에 사로잡히거나 마음이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보면서 잠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내가 눈이 떨어져서 적을 크게 보고 환경이 크게 보이면 녹아내리는 거죠. 두려운 거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실 때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과거에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게 환난과 난관이 닥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싸워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싸워주시고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내게 넘기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주시면 끝이죠. 넘겨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손 다 봐놓고 우리한테 탁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힘과 용기를 얻으라는 겁니다. 내가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무기고의 무기가 최신식 무기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이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두려워하지면서 뒤로 물러서지만 않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을 조금씩 쫓아내실 것이니까 급하게 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서두르면 결국 땅이 황폐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현실적인 이유겠지만 이것은 조급히 행하면 아무래도 영적으로는 의미를 본다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고 내 의욕, 어떤 내 열심, 빨리빨리 해치우자가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음보다도 그 진도보다도 내가 막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막 그런 것도 염두에 두지 않았나 또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급하게 쫓아버리면은 그 나머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갖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를 이렇게 도시화한다 그럴까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도 시간이 걸리는데 저 들짐승들이 막 그 가나안 족속들이 다 몰려나 쫓겨 나가고 나면 거기가 들짐승들이 가득 채워지고 황폐화될까봐 조금씩 조금씩 너희들이니까 이걸 이따가 뭐 성도 짓고 마을도 만들고 하면서 천천히 예, 하나님이 다 내쫓아 줄 테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어떤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그르치고 서두르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성령님과 동행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어떤 눈으로, 내 열심으로, 내 어떤 그 조급함으로 나가다 보면 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면 막 일이 그르치고 낙심될 수도 있고 실망하고 그렇죠. 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난 나간다. 성령님이 해주심 따라서 나간다 하고 느긋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주님이 다 이루신다. 나는 뒤에 쫓아가면서 나는 수종들 뿐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탐욕과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각한 신상을 다 불살라야 되거든요. 거기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우상 숭배에 쓰였던 이 신상들. 근데 거기에 이제 은과 금으로 탁 두껍게 입혀 있겠죠. 어떤 건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떤 건 또 금을 자체로 조그만 것들은 만들어져 있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은금을 탐내는 순간 우상을 이제 아유 이거 집에 갖다 놓자, 호주머니에 쏙쏙 집어넣든지 뭐 어떻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보자기에 싸갖고 오든지 하겠죠. 근데 올무에 그게 이제 걸리는 겁니다. 집안에 딱 놔두면 이게 금을 금덩어리 은덩어리에 불과하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경험에 의하면 뭐 절에서 한 번은 나무로 만든 이 부처 조각상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근데 꼭 이게 사탄인지 거기 역사하시는다고 나는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살아있는 것 같고 꼭 내가 거기다가 뭘 빌면 들어줄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원래 절대자에 대한 예배하고자 하는 본성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있는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마치 살아있는 듯이 막 하고 뭔가 복을 줄 것 같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듯이 사탄도 악령으로 우상에게 역사하는 것, 임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막 그들에게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마치 뭔가 신이 막 그게 신처럼 느껴지면서 우상이 막 그렇게 사단이 거기에 임해서 성령이 임하시듯이 악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사로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싹 속이면서 자꾸 우상 숭배로 끌어들여 가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절대로 멀리해라. 절대로 그 부러워하면서 갖고 오지 마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돈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주는 그 위력, 매력,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용하고 흘려보내지 않고 내가 딱 모아놓으면 이게 우상을 딱 집에 들여놓은 것처럼 돈을 모아놓은 거나 잠깐 돈에 대한 탐심,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을 이제 버리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그 무엇,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의 길은 사실 멀고도 험합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 받는다, 잘 된다, 뭐 한다, 이 세상에서 꽃길 간다. 고난은 온데간데 없고 영광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는 말씀은 없어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사명은 없어지고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그렇게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지니라. 그렇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약속과 더불어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고난만 있으면 정말 안 되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또 우리에게 보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적진이 분명히 있고 분명히 싸우며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두려움과 조급함 물리치고 탐욕에 우리가 맞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새벽에 또 저희들 일깨워 먼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비추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되 영과 관절, 골수 깊은 곳까지 찔러 쪼개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집도하시는 수술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어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우리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이 있다면 깊은 곳에 숨겨진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애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힘을 얻고 세상으로 또 파송받아 나아가서 예수를 자랑하고 부활주일 전도축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우리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시옵소서. 나도 한 사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구호 외침과 주님을 향한 그 구호 외침이 기도가 되어 하늘에 상달되어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권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당장 되지 않아도 정말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당장 열매 안 보여도 꾸준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등록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히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엎드려 종교인이 기도하고 먼저 엎드려 예배드릴 때에 위로부터 나리는 힘을 받아서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